네, 이번엔 D코드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자, D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엄지입니다. 엄지를 6번 줄두 번째 프렛쯤에 갖다 얹혀서 6번 줄을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대어서 쳐도 소리를 죽게 만들고 나머지 코드를 잡아볼 건데요. 첫 번째, 자, 3번 줄두 번째 프렛, 1번 손가락. 그다음 두 번째, 1번 줄두 번째 프렛을 두 번째 손가락. 그 다음 마지막 2번 줄세 번째 프렛을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잡고 연주를 하는데, 여기서 더 정확하게 치려면 위에 두 줄을 죽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나머지 네 개만 날수 있게. 하지만 6번만 맞고 쳐도 상관없습니다. 가능하다면, 엄지가 기시다면 두 줄을 만약에 막을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D 코드를 잡을 때 포인트는 엄지 먼저 막고 나머지 세 개.